그래서 재빈이 뭐할 차례죠? 제가 맞았나요? 알겠습니다. 앉아계세요. 2의 6이죠. 맞아요. 주요 문장들. 자, 시작하겠습니다. 중요 문장, 본책 읽기 전에 중요한 표현과 문장들을 모아서 익혀보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여기에는 뭐쓸것 같아요? You are sleepy? 오, 잘하네요. You are sleepy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졸리다. 그렇죠. You are sleepy에서 누가 나를 한번 찾아볼까요? You are sleepy. 잠깐만요. 그래서 you are sleepy. 뜻이 뭐예요? 너는 잠 온다. 아. 졸리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를 표현하면 누가 You 다 are are sleepy. sleepy.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이 동사죠. sleepy 뜻이 뭐길래? 졸린. 무슨 시? 어떤 시? 졸린이라는 어떤을 뭐로 바꿔주고 해야 된다? 라고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 비동사를 그렇죠. 넣어줍니다. 근데 너는 졸리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니까 너는 졸리니? 여기만 읽어보면 You are. 를 뭐로 바꿔놨다? Are you? 하면 묻는 말이 되겠죠? 맨. 오케이. 자, 계속해서 Are you happy? 똑같죠? Are you happy? happy의 뜻은 행복한. 행복한, 반대말은 Unhappy. unhappy도 했고 또 Sad. sad, unhappy도 그렇고 sad도 그렇고 happy도 그렇고 공통점은 다 어떤 시야?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You look sad. 그렇지, you look sad. You look sad.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다 하다 시. 그렇죠, 누가다. 보다. 그러면 sad의 뜻은 슬픈. 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니까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어, sad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묻겠다? How are you? 한국어야. 내가 어때 보이지? 내가 어때 보니? 가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How are you?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누굴 빼먹었어? 누굴 빼먹었지? 누굴 빼먹었지? 그럼 어떻게 할까? How are you? 내가 어때 How 보이니? are you? How are you? 이상한데? How are you가 내가 어때 보이니? 이런 뜻이겠죠, 그쵸? How am I? 뭐, am I? 언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가르쳐준 거를 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영어를 가르칠 때 묻고 답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는데 내가 너한테 애초에 네가 슬퍼 보인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고 You look sad. 그리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왜 물어봤어요? 하다 씨. 그러면 룩 안에 투가 있단 말. 내가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do? 농미? 또 몰라요, 또 몰라. 여기에 you는 I로 바뀔 거고, 이 속에 있던 do가 일로 넘어가서 do I look 하고
sa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완성된 질문은 how do I look? 내가 어때 보이냐? 그리고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 안 가르쳤나요? 나 지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도 가르쳤고 지난 시간에도 가르쳤어. 아, 그래요? 지난 시간에 가르쳤어? 넌 나의 가족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어떻게 했어요? I love my I family. love my family에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My family. 어떻게 질문 중에서? 누구?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후? 오. 두? You love?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고요? Who do you love? 이거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에 대한 거니까 후, 앞으로 하고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내가 사랑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두니까 또 일로 가고 I는 you로 바뀌어야지 되고 Do you love? Who do you love?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거 일로 하우 앞으로 가고 묻는 말이니까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look 보이다라는 하다시니까 do 들어있던 거 그래서 how do I look 왜 맨날 가르쳐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I look? how do I look 했더니 You look sad. 나 어때 보여? 너 슬퍼 보이네 You look sad. 오케이 그래서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그래서 내가 어때 보이니?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I look? How do I look? 했더니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그래서 Sorry, I am busy. Sorry, I'm busy. Sorry, I am busy. 어떤 상황에 쓰는 거죠? Sorry, I'm busy. 친구가 같이 놀자 했을 때 미안해, 미안, 바빠 이렇게 썼는데 뭔가 제안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제안하거나 또는 나에게 뭔가 부탁했을 때 그걸 들어주겠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아니요? 아니죠. 뭐할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할 때 거절할 때 쓰는 거죠. Sorry 앞에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됐을까요? Sorry 앞에요? Sorry 앞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소리 앞에는 당연히 뭐가 생겼겠다. 소리 앞에 뭐가 생겼겠다. I am 네, 소리 뜻이 뭐예요? 미안한 미안한 무슨 씨예요? 어떤 씨요? 나는 미안하다. 나는 바쁘다. 거절할 때 쓰는 거예요. 아, 미안하지만 나 바빠. I'm I am sorry. sorry, I I'm am busy. busy. busy의 뜻은 바쁜 에이, 무슨 시? 어떤 시? 둘다 어떤 시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써야 돼요? How? 응? 아니, 누가 자요? 예. 비동사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이건 없다 치고. 예, 그러면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인가요? 비지를 듣고 싶어요? 네. 너는 어떻니? 그렇죠. 너 어때? 그랬죠? 걔를 영어로 하면? How are you? How are you? 헤이, 나는 바쁘다. 영어 표현? I am 누가 busy.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러니까 묻는 말도 비동사죠. How are you? 너 어때? I'm busy. 나 바빠. Sorry, I am tired. Sorry, I'm tired. Sorry, I am tired.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어떨 때 쓰는 말이다? 거절할 때. 거절할 때 쓰는 거죠. I am not foolish. Not foolish. I am not foolish. I am not foolish. 이거는 뭐 둘이서 대화한다 진짜. 뭐 A가 뭐라 그랬더니 B가 I am not foolish인데 A가 뭐라 그랬을 수도 있을까? 뭐
Are you foolish? 그렇죠. Are you foolish?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Are you foolish?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게 쓰이려면 여기에 뭔가를 좀 더 써줘야 될 것 같은데. Sorry. 이런 말을 넣어도 좀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지만 Sorry? Sorry가 왜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foolish? Are you foolish? 그랬더니 No, I am not foolish. No, I'm not foolish. 너 멍청하냐? 아니, 나 멍청하지 않은데. 됐습니까? Foolish의 뜻은 어리석은. 오케이. 무슨 시? 어떤 시? Not foolish의 뜻은 어리석지 않은. 어리석지 않으면 어떨 수도 있을까? 똑똑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똑똑한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네. 뭔데요? Smart. 그렇죠. I am not foolish. I am smart. 난 멍청하지 않아. 난 똑똑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오케이. I am not hungry. I'm not hungry. I am not hungry. 뭐라고 뭐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둘이서 대화한다 치자니까. 대화를 한다.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그런 말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Are you?라고 물었다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비가 얘기할 때요? 예. No, I am not hungry.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아니, I'm not hungry. 배고프지 않아. Not hungry의 뜻은? 배고프지 않은. 그러면 배고프지 않으면 배부를 수도 있겠네요. 네. 배부른 알아요? 네. 뭐예요? Full.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한 문장 더 넣어주세요. 뒤에다가 I am full. 여기서부터 읽어서 얘기해주세요. I am not hungry. I am full. I am full. 난 배고프지 않아. 난 배부르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옛날에 목마름도 배운 적 있죠? 네. 나는 목마르지 않다는 I am not thirsty. 그렇죠. I'm not thirsty. 난 졸리지 않다는 I am not sleepy. 아, 오케이. 수고했어요. 잘했습니다. 근데 또 오늘 묻고 답하기에서 똑같은 거 지난 시간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줬어.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